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경기 용인갑입니다. 용인시 처인구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후보와 국민의힘 이원모 후보의 투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식 후보는요, 경찰 공무원 출신으로서 이번에 첫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되었다, 이렇게 발표했죠.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원모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원모 후보는요, 윤석열 대통령 그 인사 비서관을 역임했죠.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 무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그 중앙지검장 할 때 이원모가 후보가 특수부 검사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호위 무사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호위무사하면 누굽니까? 하남에 출마했던 이용 후보. 이용 후보가 당선이, 앞섰는데 부정선거로 해서 추미애 후보가 당선되는 것으로 나왔죠. 제가 이미 한 10일 전에 방송했잖아요. 이용 후보가 앞섰는데 추미애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관위원회에서는요, 이상식 후보가 71,030표를 얻었대요. 그리고 이원무 후보가 61,995표를 얻어가지고, 9,035표를 이겼다. 사실은 이 그 용인갑의 처인구에는 네 사람 후보가 나왔죠. 개혁신당에는 양영자 후보가 전 국회의원이죠. 현재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무소속에는 우재참 후보가 나왔는데 이분들은 뭐 득표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350표를, 9,035표를 이겼다고 나왔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상식 후보가 54,841표를 얻었고요. 이원모 후보가 61,991표를 얻어서 얼마? 7,150표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원모 후보가 7,150표를 이겼는데 이상식 후보가 9,035표를 이겼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범죄 집단들이 한 행위입니다. 처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중형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알려야 되는데 말이죠.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서는 누가 이겼느냐? 이상식 후보가 이겼네요. 관내 사전에서는 67표를 이겼고 당일 투표에서는 410표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원산면에서는 관내 사전 투표 이원모 후보가 552표 승. 당일 투표에서는 765표 승. 백안면에서 관내 사전에서 이원모 후보가 667표 승. 당일에서 693표 승입니다. 승. 양지면에서 관내 사전 이원모 후보가 686표 승. 당일 투표에서 383표 승. 중앙동에서 관내 사전투표 이원모 후보가
661표 승, 당일 투표에서 673표 승, 이렇게 모두 승했습니다. 그러나 유림동에서는 이상식 후보가 관내에서 293표 이겼고요. 그리고 당일 투표에서는 1300표를 이상식 후보가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나 동부동에서는 관내사전에서 이원모 후보가 483표 승, 당일 투표 390표 승했습니다. 그리고 모현읍에서 관내사전에서 이원모 후보가 336표 승, 당일 투표에서 182표 승, 이동읍에서 당일 투표, 아니 관내사전에서 이원모 후보가 478표 승, 당일에서 576표 승, 남사읍에서 이원모 후보가 관내사전에서 403표 승, 당일에서 544표 승, 역북동에서 관내사전에서 이원모 후보가 149표 승, 당일 투표에서 398표 승. 이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삼가동에서 관내사전에서 이원모 후보가 142표 승, 당일에서 126표 승. 자, 이원모 후보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특수부였습니다. 특수부에 근무했어요. 이원모 후보, 검사 출신이죠. 자, 부정선거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원모 후보가 본인이 이겼는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제가 조사했잖아요. 예. 얼마로 이겼어? 이원모 후보가 7,150표로 이겼습니다. 대통령께 전화하십시오. 제가 7,150표로 이겼는데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이상식 후보가 9,035표로 이겼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하세요. 허위무사 했잖아요. 인사비서관도 하셨잖아. 중앙지검장, 지검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검장 할 때 특수부 근무했잖아요. 그래서 인사비서관으로 발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천, 국민의힘에서 공천 받았지요. 그런데 떨어졌다 이 말이야. 본인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통탄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처인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투표하신 분들이 얼마냐? 이상식 후보에게 54,841표, 이원모 후보에게 61,991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양영자 후보에게 4,543표, 우재창 후보에게 3,864표, 총 처인구에서 14만 1,432명이 투표했는데 이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국민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런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부정선거 이야기하면은 전자개표하고 시스템에 의해서 투표가 되는데 무슨 부정선거가 있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10명이면 9명입니다. 9명.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90%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려서 국민들의 참정권이 박탈당했다고 주위 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서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응? 이걸 숫자로 계산하는데 몇 시간을 소모해가면서 이 한 건,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낙선된 사람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그 과정을, 프로세스를 제가 설명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는요, 원래 경기도는 네 표당 한 표를 가짜 투표를 줬는데 여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상식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세 표당 한 표에 가짜 투표를 넣습니다, 여러분.
아홉 명이 투표했다면 세 사람이 가짜 투표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관내 사전투표가 이상시 후보가 8,385표를 얻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가짜 투표가 3,733표가 가짜 투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원모 후보가 7,150표를 이겼다고 내가 어떻게 여러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다 제가 세네 시간에 걸쳐서 계산을 다 했더니 7,150표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에게 알려서 이 부정선거가 있다는 내용을 알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